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시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사례가 마침내 이삭을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후 25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죠. 그리고 1절에서 조금 후에, 2일 후에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언약을 4번 주셨고, 그게 이제 12장과 13장, 15장, 17장에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 그가 행한 의식에 따라 나누어지리라.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22장이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미래 계획에 복종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땅의 만민을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성경에서 중간중간에 곳곳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알까 말까,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간질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서 대속할 사건들을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에서 가죽옷 만드는 사건 있죠. 가죽옷은 바로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죽음으로서 피를 흘림으로서 우리의 죄를 덮는 허물을 덮는 사건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출애굽기 가면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 또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일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바로 이 모리아 땅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죠. 이삭이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시간에, 바로 그날에, 같은 시간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산은 바로 장차 다윗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라우나
에게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바로 그 산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오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신 바로 골고다가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에 필요한 칼과 나무를 가지고 사흘 길을 다녔습니다. 이 사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양을 검증하는 기간이야.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붙잡혀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제도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정말로 얼마나 정확하고 짝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 번제물로 바칠 짐승이 어딨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겠죠. 자, 이 말을 이제 좀, 내용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실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사용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예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연구할 수가 있죠. 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바로 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진정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준비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묻고 칼을 들고 아들을 제대로 묶은 후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 아들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때 하늘에서 급히 소리가 들렸죠. 엄청 아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아, 하나님도 정말로 이때는 다급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숯불에 그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그 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을 양이 나무에 걸려 뿔에 걸려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셋째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어 제물로 바쳐졌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대신에 순양을 주신 사건이 바로 속죄론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대신하여 순양을 죽이고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양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이것을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벌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죠? 나의 때본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미리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아니 수백 년이 아니죠.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의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뜻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장차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사건은 갈보리에서 일어날 작은 바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데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은 깨트릴 수 없다고 말하죠.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첫 약속을 주셨고 15장에서 자신을 보증으로 삼아 약속을 하셨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주셨고 22장에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로 언약을 하신 거죠. 이것은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손이 그들의 대적의 성읍을 치하리라고 하십니다. 예, 23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덤을 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헤브론 땅에 있는 헷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400세겔로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가 모두 그곳에 묻히게 되죠.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체는 이집트에서 옮겨져서 바로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가 죽었더라. 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비록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간 힘을 인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모두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믿은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믿음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죠. 아브라함 아직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말뚝을 박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와 태어날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와 태어날 곳이 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 모두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체를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묻는다는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헤브론 땅의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다윗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장을 또 어떤 목사님들은 승리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이런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이고, 또 이삭의 결혼은 그의 후손,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는 신학적 구속사에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서 24장에서 26장으로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이삭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하는 옆에서 뭐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어서 너무 순종적이어서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짤막해. 그냥 부장밖에 없어요, 기록이. 그리고 이삭은 거부가 되죠. 자, 아브라함에게 항상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죠. 그리고 그랄로 이사를 가죠. 정말로 엄청난 장애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 가나안 백성과 사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이삭의 결혼은 바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는 데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섞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죠. 거룩한 씨가 섞일 때 세상의 정욕과 악과 죄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게 되죠. 이 섞임으로 해서 세상에는 또 복잡한 죄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멀리 보냅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하는데, 예, 자기가 데리고 있던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사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씨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고 이렇게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을 데려가지 말래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구해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인도를 믿고 이제 늙은 종을 보내죠. 늙은 종을 보내는데 이 늙은 종도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늙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24장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고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라 이 자손을 주리니 바로 이 땅이라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그죠?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명령을 받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분히 100%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택하고 그녀의 그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4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성공적으로 만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이삭이 아니 리베가의 그 준비는 창세기 2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또 버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또 22장 10절째 나오는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승읍을 차지하리라고 하시고 또 24장 60절에는 내 자손이 원수의 승문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두 구절은 바로 서로 완전히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죠. 24장은 엘리에셀의 그 신실함과 선하심을 설명하는 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예비한 그 아브람, 또 아내가 필요한 이삭, 아내를 찾기 위해 먼 길을 간 엘리에셀, 그리고 준비된 아내 리브가가 모두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에서 사셔서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 택하시고 신부를 위한 준비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